땅이 흔들리면서 집이 엿가락처럼 휘청됩니다. 지상에 주차된 차량은 애처롭게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연이어 덜컹거립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일본 시즈오카 남쪽 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이른바 불의 고리로 이어진 인도네시아가 휘청거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반자르 남쪽 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좀 대피하는 상황이 잠깐 있었습니다. 여진이 올 것 같으니까 놀래서 내려가신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남 합천에서 규모 2.2 지진이 감지되면서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판의 경제부로부터 꾸준히 능력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쌓이게 되면은 한반도 내에서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들이 예상하죠.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 가운데 고작 16%만 지진에 견디는 구조라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한반도 단층 조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함과 동시에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